안녕하세요, 레이캣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입문용 드론, 흔히 토이 드론이라고 부르는 한빛 드론에서 나온 스트론입니다. 박스가 좀 큰 편인데, 보통 이런 입문용 드론은 센서가 없는 드론으로 보통 가격대가 3만원에서 뭐 4, 5만원대 6만원까지 있습니다. 자, 박스가 좀 큰 편이더라고요, 이게 다른 드론에 비해서.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건 로빗이라는 장난감 드론입니다. 일종의 토이 드론, 흔히 영어로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게 장난감 드론으로, 우리가 흔히 이런 드론을, 센스 없는 드론인데 이런 드론을 연습용 드론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비행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연습용 드론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있는 드론들도 있습니다. 연습용 드론이지만. 자, 그러면 한번 이거 스트론 제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박스에 보면 이 드론의 특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뭐 14세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 고도 유지 호버링 이야기하죠. 비행 시간이 20분입니다. 최대 22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박스에 보면 토이 드론이 보통 3에서 5분인데 비행 시간이 다른 드론에 비해서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리고 LED가 있고 원키 착륙, 그 다음에 원키 리셋, 3단계 속도 조절, 그 다음에 360도 회전, 뭐 헤드리스, 비상정지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징이. 박스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드론이 나오는데, 구성품을 보면 이만큼 추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USB 케이블에 끼워서 충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끼워서 충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프로펠러, 이건 스틱이네요.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는 스틱이 있고, 이건 프로펠러 가드입니다. 충돌 시 방지하는. 리모컨이 생각보다 큰데, 리모컨 뒤쪽을 보면 이렇게 배터리가 4개 들어갑니다. 이거 배터리는 제가 미리 넣어둔 겁니다. 배터리 위쪽에 나사가 끼어 있어서 나사를 풀고 제가 배터리는 미리 넣어둔 겁니다. 그럼 드론의 형태를 보면 미니 팬텀 같이 생겼죠. 카메라는 없습니다. 미니 팬텀 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빼보면 이렇게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로 배터리를 넣고 연결해주면 됩니다. 배터리는 자꾸 미니 팬텀 같이 생겼는데, 아래쪽에 보면 LED가 있고, 이게 전원 온오프 스위치를 넣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도 아직 이거 비행은 못 해봤습니다. 이건 랜딩 기어 같네요. 맞네요. 랜딩 기어가 있고, 프로펠러 가드는 여기 아마 끼우는 곳에 끼워주면 이렇게. 근데 이게 벽에 부딪힐 경우, 보통 이게 소재가 충격에 잘, 그러니까 충격을 잘 흡수하고 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토이 드론들은 좀 말랑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어떤 비행을 위한 게 아니라 입문용 드론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연습용 드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행 감각을 익히기 위한. 자, 조금 전 언박싱을 통해서 본 스트론을 완전히 조립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랜딩 기어를 달고, 이쪽에 프로펠러 가드랑, 지금 프로펠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큽니다. 보통 토이 드론 일반적으로 크기가 보통 많이 작은데, 이건 좀 큰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리모컨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 카메라는 없는 드론입니다. 카메라는 없는 드론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토이 드론, 입문용 드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드론들은 사실 비행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드론들입니다. 비행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드론들이고, 센서가 없는 무센서 드론입니다. 자, 센서가 있는 드론들을 제가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매빅2나 매빅, 그리고 뭐 스파크나 매빅 미니 같은 센서가 있는 GPS 센서를 가지고 있고, 센서 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싸고, 이런 토이 드론은 가격이 보통 3에서 5만원대, 이 한빛 스트론 같은 경우도 35,500원인가,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4만원이 넘지 않는 아주 저렴한 가격의 드론입니다. 대신 이게 지금 다른 토이 드론하고 큰 차별점은,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보통 토이 드론이, 제가 사용해 봤던 토이 드론이
배터리 시간이 보통 3에서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날리면 사실 충전하러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많이 불편했는데, 이건 배터리 시간이 지금 최대 22분 그리고 20분이라고 박스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30% 정도를 빼면 보통 배터리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10분 이상을 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아직 제가 날려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날려보고 한번 비행을 해보고 이 특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